경남은 아직까지 메르스 확진 환자가 발생하진 않고 있지만 안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. 자치단체마다 방역 활동을 하고는 있지만 허술한 면도 많습니다. 차주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경남의 한 보건소입니다. 민원 업무를 접수하는 직원들 가운데 마스크를 쓴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. 입구에서 방문객을 맞는 직원은 물론 진료실 의사조차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습니다. 불쾌한 기생이 있거든요. 환자분 중에서 왜 지금 착용을 했냐, 그냥 환자를 보냐. 그렇기 때문에 그때도 빼고 있습니다. 최근에 열이 난다, 발열이 난다, 감기 증상이 있다. 그리고 자기는 이제 메르스가 의심이 된다. 이럴 때는 또 다른 보건소도 마찬가지입니다. 메르스가 의심된다며 고열 환자가 찾아왔는데도 마스크도 쓰지 않은 채 바로 옆에서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. 단순한 감기인데 본인을 메르스 때문에 불안하니까 검사 가능할까 싶어서 그쪽 오시는 분들이 대다수여서 급하다 보면 또 이렇게 깜빡하고 그렇게 된다나. 방역도 허술하기 짝이 없습니다. 국내 첫 메르스 확진 환자가 나온 지 20일째인 지난 8일에야 유동인구가 많은 버스터미널과 기차역 등에 소독을 시작했습니다. 시내버스 소독은 그동안 방치하다시피 했습니다. 창원시는 지난 8일까지 버스 회사에 자체적으로 차량 청소를 하라는 공문을 보낸 데 그쳤고 어젯밤에서야 시내버스 방역 작업을 시작했습니다. 소독 현직이 없다고. 그래서 처음 현장 알고 있는데 뭐 세정이 어떻게 뭐 구글에서 어떻게 비치하라든지 마스크를 언제까지 뭐 하라든지 그럼 뭐 실내 뭐 소독 언제 하라 그런 그 신경은 없었습니다. 경남 지역 메르스 의심자는 계속 늘고 있지만 자치단체의 대응은 허술합니다. KBS 뉴스 차주아입니다.